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에 불어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상상만 해도 즐거운 여행 이야기로 수다 떠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금요일을 알차게 만들어주는 뇌생남 두 분 소개할게요. 순둥순둥한 비주얼에 입담까지 좋은 단짠단짠 천재 이승국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아니, 얼굴이 더 잘생겨지셨어요. 아, 그래요? 오늘 뭐 좀 하고 왔나 봐. 오늘 제가 요즘 또 예. 머리 하면서 그거 배우고 있거든요. 뭐요? 헤어롤 사용하는 거. 아, 헤어롤 또 말아갖고 드라이기. 진짜 꾸안꾼데 엄청 꾸민 거다, 그렇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꾸밈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달라. 근데 이게 달라요? 제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지난주에 약간 떡진 스타일이었다면 오늘 그래도 살짝 예, 조금 살짝. 이제 볼륨감이 있나요? 예, 살짝. 아, 예. 앞으로 할 때 하고 와야겠다. 맞아, 저런 차이가 저렇게 크군요. 자, 마스크를 벗어 찐 매력이 나오는 분이시죠? 할리우드스타 같은 웹툰 작가 털종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종범입니다. 멋지네.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아까 버선발로, 아니 샌들 버선발로 좀 뛰어나갔어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 영환 씨가 네. 털정범님, 이승국님, 오늘도 챗파트에서 만나셨네요. 지난번에 두 분이 나오셨을 때 제가 라디오 오디오 속도를 1.5배속으로 해놓은 줄 알았는데 오늘도 입에 모터 단 것 같은 두 분의 수다 기대할게요. 아, 맞아요. 4월 말에 우리 정범 씨와 네. 2주간 함께했는데 네. 두 분이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말이 빨라서 네. 1.5배속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아, 항상 조심하는데 다시 들어보면 너무 신나면 항상 2배속이 되더라고요. 맞아. 너무 저도 항상 올 때 제가 말이 빠른 편인 걸 알기 때문에 천천히 말해야지. 저도요. 근데 나중에 모니터 보면은 전혀 있고. 전혀 지키지 않았다. 아,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거 못했는데. 아, 그것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말이 빨라요. 뭐 저도 느린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쏙쏙 귀에 들어오고 네. 뭐 일단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다행입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종범 씨랑 그때 함께했는데 코너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불금의 모한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5월부터는 또 네. 이제 모든 걸 발맞춰서 네. 여행 얘기를 하는 우리 여행 갈래 코너가 됐는데 너무 좋아요. 뭐 너무 좋죠. 네, 우리가 사실 광고 나간 동안에도 여행 이야기로 맞아요. 진짜 제가 주제를 듣고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심지어 만화 데뷔작이 여행기 만화가 될 뻔했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컨셉 있는 여행을 많이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행 얘기하면 또 한 3회 가죠. 딱이다. 완벽하다. 여기 네. 고하셔야 됐네. 고정.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여행 얘기 항상 불러주시죠. 너무 좋아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우리가 글로 가자. 우리 가죠. 우리가 가죠.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불러달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 우리 7478님이 네, 터정범님 방송 들으러 왔습니다. 베텐과 달리 최파타에선 따뜻한 많이 느끼고 가세요. 아, 거긴 좀 살벌해요? 아, 거기는 되게 매운맛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로제 맛이라면. 감사합니다. 베텐에서 오신 분들 많이 지금 시간은 주무실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그렇고 확실히 종범 작가님 팬분들이 베텐에서부터 넘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두 분 오셨고요. 예. 오늘 한 세 명 예상합니다. 한 명이나 늘었어요? 이야. 겸손이야. 예. 30%. 네. 맞아요. 이렇게 팬분들이 좀 세네. 예. 화력이 있죠. 화력. 예. 저렇게 베텐 들으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살짝 일어나서 그죠. 약간 배달 앱을 키시는데 좀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왜냐면 또 이거를 본방을 들으셔야 나중에 베텐 나가실 때 거기 가서 또 드립 치시려고. 맞아요. 네. 내가 놀리려고. 네. 채팟다 보니까 막 이러던데 이거 하시려고 지금. 저번에도 그랬어요. 아, 거기 가서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심수빈 씨가 순국님 옥장판 팔아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어쩜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리액션도 대박. 순국님 나오는 이 코너가 최파타 최애 코너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뭐 옥장판 아니라 뭐 무엇을 팔아도 잘 팔 거야.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런 함정 아시죠? 옥장판도 잘 팔겠다 하는 사람이 막상 팔잖아요. 아무도 안 사.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말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을 뿐 네네. 막상 말을 하면 신뢰도가 높지 않아. 아니야. 근데 우리 또 승국 씨는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영화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내 실에 너무 있어. 예. 제가 저번에 와서 왜 그렇게 신나게 얘기하고 갔나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든 누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재밌게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면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승국님이 그런 게 좀 있어서 어떤 얘기든 굉장히 진짜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었다니까. 그러니까 아, 재밌었어요. 실제 재밌었어요. 네. 그게 이렇게 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460님. 제가 번호 4개 읽는데 네. 버퍼링 걸리는 누나 오늘 방송 조금 힘들었어요? 아, 털려 휘파람 소리도 못 해보고 잘린 줄 알았는데요. 또 최파타 오셨네요. 역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닌데. 아. 연예인. 베텐 팬분이 진짜 한 분 더 오셨네. 그쵸, 제가 헬기 저번... 소리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예. 어, 나 이거 들어도 들어지. 이거는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공사할 거 보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두 분도 이제 여행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니 그냥 희망상? 저는 계획은 있습니다. 실행할진 모르겠지만 계획은 분명히 착실히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하려고. 예, 올해 종범 씨는 내년 3월. 아 맞아요. 지금부터 아내가 이제 제가 만화를 오래 그리다 끝냈기 때문에 좀 길게 한번 여행을 가보자고 해서 내년 봄에 갈 여행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전에 세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유럽 사람들만 저랬다고 했었어. 우리가 좀 배울 때 막 진짜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만 이제 선생님들이 뭐 유럽 사람 이제 보통 우리가 휴가를 가면 한국 사람은 일주일, 미국 사람은 한 2주, 3주, 유럽 사람은 3개월 막 이러고 우리가 와 이러고. 네. 그렇죠. 뭐 몇 년 전에 예약이 다 끝나고 막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네, 막. 네. 휴가가 개월 단위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유럽 사람들은 그거를 그 3개월을 놀려고 그 2개월을 놀려고 뭐 10개월을 일한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참 안다 마음에 안 났는데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다 예약이 끝나서 갈 수도 없어. 어마어마합니다. 비행기 값도 막 너무 더블이고. 맞아요. 내년 3월 거는 어때요? 지금 하면 좀 여유로워요? 아니면 거기도 벌써 불?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네.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아 거기도 경쟁률이 그러면 꽤. 그러니까 여기는 가야지 싶으면 이미 다 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빨라. 아니 그러니까. 세다. 아니 무슨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살 때도 그래. 좀 예쁘다 싶으면. 그러니까. 다 쏠다우시. 아니 그거 언제 알았대. 사람은 똑같아요. 아니 맨날 그것만 키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나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다 이걸 진짜? 먼저 찾지.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미리미리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떠나는 건 좋은 거죠. 네. 자 우리 여행 갈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어떤 코너인지 살짝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매주 여행에 관한 주제를 남겨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주제에 맞는 에피소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웃기거나 재밌거나 감동적인 여행 스타일 나누면서 여행 꿀팁도 나눠보고요. 색다른 여행지도 공유해보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아, 두 분도 공정 경쟁이니까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추첨해서 네. 예.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이나 최화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에 우리 여행 갈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소개해드린 오늘의 주제는 덕후 여행입니다. 요즘은 이제 여행의 테마나 컨셉을 정해서 좋아하는 아이돌의 뭐 성지순례,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 속 장소, 또 축구나 야구를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제 분야네요, 제 분야. 네.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그런 컨셉 여행 많이 다니셨다. 그러니까 그런 만화에 나온 거 가보려고 중앙아시아도 가보죠. 아, 진짜요? 너무 좋아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몇 개만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신부 이야기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신부 이야기. 신부 이야기. 그게 뭐냐면 뭐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가 배경인 곳인데 너무 예뻐요. 네. 사막 한 가운데 너무 예쁜 성이 있고 뭐 이런 곳이잖아요. 모든 패브릭이 다 예쁘고 너무 궁금해서 아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왔던 게 굉장히 대표적인 덕후 여행이었죠. 네. 진짜 그거는 그 작품만을 위해서 간 거네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근데 실제 너무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요. 거기서 진짜 아내가 한복을 입고 다녔는데 관광지 에서 관광 상품이 됐어요. 서로 민민하는. 그렇죠. 아내분도 네. 장난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또 뭐 패브릭 몇 점 사오셨겠네요. 그렇죠. 거기 네. 약간 도자기나 패브릭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렇죠. 러그 이런 거.
이야, 예. 저는 올해 9월에 가려고 계획 세우고 티켓만 끊어놓은 여행을 했어요. 어디요? 뭐 9월에? 그 영화사 유명한 그 중에 디즈니사가 있잖아요. 예, 예. 내년에 디즈니사가 창립 100주년이에요. 아. 거기 또 간다잖아. 내년에서 가려. 내년 예. 분명히 가시게 될 텐데 내년 100주년을 올해 9월에 디즈니 팬들이 모여서 하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와우. 거기를 기점으로 100주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요. 아, 너무 멋있겠다. 그래서는 그 팬 페스티벌 디리박스 나왔다. 일단 그 티켓을 끊어놨고요. 네. 9월에 방송 일정이 되면은 전 바로 갈 거고요. 안 된다 그러면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조율하겠다. 안 되면 가까운데 가까운데 넘기세요. 안 되면 가까운 곳은 넘기세요. 내년 3월에 가세요. 이건 내가 제일 먼저 갈 거. 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우리 승국 씨는 9월에 가고 네. 빼드릴게. 아 그래 네, 우리가 아, 그래 네, 그치 아, 오케이 일단 조율 하나 성공했고 그치 조율해야지 그런 거는 예 와 그러니까 설레요 설레 설레입니다 진짜 그 여행이라는 게 뭐 두 분 아시겠지만 떠나기 전부터 왜 그 계획 짜고 아, 뭐 조율하고 그런 게 다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사연 네 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김혜진님 사연입니다. 제가 해리포터 덕후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해리포터 테마파크부터 싱가포르는 해리포터로 꾸며놓은 공항까지 있다고 해서 오롯이 그걸 보러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또 해리포터 마법의 망토, 지팡이, 안경, 기숙사 교복, 버터 맥주잔까지 온갖 굿즈는 다 휩쓸어오는데요. 바로 몇 년 전 영국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갔을 때 한정판으로 나온 해리포터 빗자루가 딱 한 자루 남아있었어요. 해리포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빗자루가 생각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무게도 꽤 나가고 가격도 꽤 비싸지만 한정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빗자루를 들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도 없었고 짐으로 붙이기에는 그 빗자루가 너무 컸던 겁니다. 결국 택배를 붙였는데 빗자루의 크기 때문인지 배송 오는 도중 빗자루가 부러졌고 항공사에서 배상은 해주었지만 한정판이라서 그 빗자루 다시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연 보내주신 김혜진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 공감가네요. 그 빗자루 님부스에서 나온 거. 아, 그 님부스 파이어볼트 님부스 몇 개 있거든요. 붙일 수 있지 않나? 근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 내가 갖고 뭐 굿즈 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네. 내가 구했던 그 온전한 그 느낌이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아, 그치 근데 빗자루는 예외야. 이거 뭐 비니까. 사실 그거를 이렇게 좀 조립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긴 그러니까. 아니, 너무 공감가네요. 네. 저도 예전에 네. 그 국제도서전에 작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다이애건 엘리를 꾸며놨었어요. 우와.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 네. 그 마술봉드 세트로 몇 개 샀거든요. 네. 근데 그거 그대로 공항에서 분실돼가지고 아, 어머, 너무 왜? 이 아쉬움을 공감합니다. 왜요? 이 다이애건 엘리가 말씀하신 다이애건 엘리가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마법사들이 가는 그 굉장히 번화가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다운타운이죠. 네. 거기서만 구하는 굿즈를 구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통째로 그 짐, 그 패키지를 완전히 놓고 왔구나. 그 작가님들 몇 분의 짐이 같이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어서 한 7년 전인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아, 그게 분실이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아, 7년 동안 분실이었어요? 돈 아니었어요? 분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종류의 물류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공감가네요. 이런 그렇지. 이런 거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영화 인터뷰하러 홍콩 갔을 때 거기서만 파는 그 스파이더맨 피규어 한정판 나왔던 거를 그때 시즌 걸 사왔는데 네네. 되게 귀엽게 스파이더맨 딱 이러면 거미줄 위로 올라가서 자석으로 붙여놓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스파이더맨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귀엽네. 너무 귀여워서 사는 거 했는데 거미줄이 얇잖아요. 네. 거미줄 중간이 부러졌어. 어머나. 그래갖고. 그 자석으로 붙이는 건데 붙일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눕혀만 놓고 있어. 아이고. 아 너무 속상하네요. 굿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덕후 여행이라 그러면 언제나 현지에서 나오는 그 특산품. 맞아요. 문화적 특산품이 핵심인데 그런 거 이제 분실하거나 부러지면 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그런 거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남자분들 꽤 정말 주워서 사셔서 부인한테 등짝 맞고 뭐. 아, 그걸 위해 온 건데요. 그걸 위해 왔는데. 여자들은 또 그런 거에 조금 또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죠. 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핸드백을 저돈 주고 사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이제 갈등이 있지만.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 뭐 내 돈 내 산으로 샀어도 그게 또 운반이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빚자루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크긴 컸어요. 아, 근데 너무 나 같아도 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한정판으로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그럼요. 맞아요. 네. 특히나 해리포터 시리즈고 이런 말씀하신 아까 만화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컨셉 진짜 많지 않아요? 막 미야자키 하야오의 특집이라든가. 그렇죠. 해리포터 특집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현지에 있는 박물관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 단편이 꼭 그 지브리 미술관에만 틀어줘요. 와. 절대 유출이 안 돼요. 그럼 너무 보고 싶죠. 진짜 돈 잘 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 똑똑합니다. 네. 정말 유혹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말들이. 똑같아요. 네. 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한국에 오면 언제나 그 민속촌에 있는 마페. 마페 사가지고 가려고 장난 아닙니다. 그치, 아, 마페를 마페. 관심 있어요? 가장 가성비 좋은 선물로 효자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아, 한국 선배 나라인데. 로컬의 맛이죠. 효도의 나라인데. 효자손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마페 어떤 그 히스토리도 알고 알죠. 그쵸? 네. 그래야지 그걸 사는 의미가 그쵸,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BTS 나라에서 말을 타려면 이게 필요하다. 자, 사하나 이하나님이 저는 도쿄 여행까지는 아니지만 홍콩 여행 갔을 때 영화 화양연화에서 나왔던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어요. 와우. 또 중경삼림에서 왕페이가 탔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타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속 장소를 가보면 확실히 여행이 더 풍부해지고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뭐 우리도 뭐 무슨 뭐 겨울연가 촬영 장소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 또 로마 휴일에서 스페인 광장. 손 집어넣고 가서 손 집어넣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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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맞아요. 거기서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계단 내려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스쿠터 타고 광장 돈다고 그렇게 재밌지 않거든요. 영화에서 봤으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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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갔던 어머님의 고향 속초가 갯배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갯배를 타는 게 일상이었는데 갯배. 갯배가 뭐냐면 배가 로프에 꿰어져 있어서 배 위에 올라타서 그 로프를 땡기면 배가 가는 거예요. 본 적 있어. 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언제부터가 거기가 이제 가을 동화 이후에 그 명소가 돼서 항상 가던 곳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죠. 거기는.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내게 뺏긴 저거? 기분이죠. 뺏긴 그치, 기분. 그치. 나 원래 알았다고. 그래서 안 좋아.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맛집 공유가 아니라 맛집을 숨긴대요. 오히려. 그치? 내가 아는 맛집이 저렇게 사람 많고 막. 네. 줄 서고 괜히 또 그치, 그치. 맛이 변질될까 봐. 자영업자분들께서 안 좋은 소식이네요. 맞아요. 네. 사장님이 그런 소리 들으면 눈물 흘리세요. 제발 소문 좀 내주세요. 아니야. 근데 요즘은 또 소문 안 내려고 하는 주인분들도 많으시더라고. 알자손님. 예,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다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1년 360을 늘 줄을 서는 게 아니니까 생산 라인을 늘릴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주방을 그러네.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난 지금이 좋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오지은 씨가 제 외국인 친구도 한국 갔을 때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포장마차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영화에서 보면 꼭 포장마차라는 곳에서 초록색 병에 담긴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숨겼대. 진실의 초록색 병이 너무 궁금하대요. 아, 그래. 신기할 수 있겠다. 아, 그죠. 저게 뭐길래 저렇게 자백제인가? 해리포터, 해리포터. 진실의 물리학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포장마차 궁금해하시는 분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소주를. 근데 너무 신선하다. 진실의 초록색병. 되게 예쁘게 들리네요. 그래, 이렇게 소주 뭐 세주 뭐 이게 아니라 진실의 초록색병이네. 진짜 그거 마시면서 많이 마음도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털어놓으니까 다음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후회도 되고. 네. 강일구 씨가 저도 미국에서 스타워즈 검을 샀었거든요. 그때 공항에서 붙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한국에 도착하니 검이 반으로 똑 부러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요. 이거 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검이 약하지도 않은데 그러게요. 대부분 굉장히 그 포장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근데 또 공항에서 이렇게 파손주의라고 항상 하는 이유가 있는 거는 같은 게 아시겠지만 워낙 물류가 많이 그렇죠. 오가고 하니까 한 번이라도 퍽퍽 하면은 그래, 포장 잘해도 부러지더라고요. 긴 건 항상 위험하죠. 긴 거는 위험해. 네, 아, 스타워즈 건 너무 진짜 이거 다 귀한 건데. 우리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스티커 붙여봤자 그냥 집어 던지더만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와, 여행 얘기가 너무 좋다. 재밌네요. 너무 좋아 진짜. 그러니까.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여행 갈래? 오늘은 덕후 여행 이어집니다.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강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 화져 누나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천재 이승국 씨와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지금 보러 들어오세요. 넵. 자, 셀럽처럼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네. 키스 한번 날려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자, 4796님이 저랑 남편은 유럽 프리미어리그 완전 광팬이어서 축구 직관을 위해 영국에 간 적이 있어요. TV에서 보다가 홈 경기장을 간 게 너무 좋았고요. 유니폼도 사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직관한 그날 저희가 응원하던 팀이 이긴 거예요. 최고죠. 절대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이건 정말 기분 좋죠. 그렇지. 정말 추억이네요. 특히 타지에서. 맞아요. 너무 근데, 추억이다. 와, 이 정도면 좀 럭셔리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아 직관까지 가고 이렇게 하시면 예. 가격 꽤 나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숙박부터 다 했는데 심지어 프리미어리그인데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그날 이겼어 응원한 팀이 이거는 뭐 평생 가요. 이런 게 평생 가는 거예요, 진짜. 어쩔 거야. 이건 진짜 막 네. 머리 위에 금가루 은가루 색종이 다 뿌린 날이야. 그러니까 제가 네. 궁금해서 그런데 해외 여행 가서 직관을 했을 때. 네. 내가 응원하는 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현지 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 좋으면 그 여세를 몰아서 옆에 있는 그 현지 분들하고 친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막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기분이라는 네. 게 우리 막 네. 모르는 사람끼리 막 앉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뭐 서로 뭐 그렇죠. 뭔가 얘기하고. 분위기 타서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얼마나 사고적이잖아 중요하겠지만 네네. 흐름만 맞다 그러면은 네. 바로 그렇죠. 펍 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꼭 직관 아니어도 뭐 같은 팀 응원 아니어도 네네. 여행이라는 게 그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좀 친해질 수 있는 그게 그런 중요하죠. 게 그게 맛있 그게 최고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하려고 가는 적도 많았어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어렸을 때는 뭐 여행 가서 그림 그려주는 걸로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아, 그러셨겠다. 정말 그 돈을 아끼는 우리 이 저렴한 숙소의 주인도 조카 한번 그려주더니 서비스를 예. 막 주고 이런 식으로 친해지기 아주 좋습니다. 완벽한 그러네. 기술이다, 진짜. 그렇죠. 야, 그렇죠. 뭐뭐. 난 거기서 옥장판 팔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여행 많이 한 사람 한국 김 이런 거 그죠. 무겁지 않으면서 좋고 뭐 라면 뭐 컵라면 이런 걸로 얼마나 그 얘기거리가 되고 너무 좋다. 저렇게. 그렇죠. 예. 정원석 씨가 네? 저도 축구 덕후입니다. 오우. 특히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해서 오로지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훈련장을 가기 위해서 적금을 깨고 10일간 영국으로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행 중 일주일간은 토트넘 훈련장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혼자 손흥민 선수를 기다렸습니다. 와. 운이 좋으면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선수들이 차를 세우고 사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갔던 때 토트넘 성적이 저조했던 시기라 선수분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런 팬서비스가 없었어요. 아이고. 일주일간 다른 곳은 구경도 안 하고 오로지 토트넘 훈련장에서 기다렸는데 손흥민 선수는 머리카락도 보지 못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의 히어로 손흥민 선수가 보는 하늘을 같이 보았잖아요. 내년에 또 한번 도전해볼 생각인데 그때는 우리 흥민 선수 꼭 보고 싶네요. 아이고. 정말. 찐이시다. 찐 팬이시네요. 일주일 동안 훈련장 앞에서만 대기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건 여행을 오로지 이것만 위해 가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이런 분은 꼭 손흥민 선수 사인 받고 막 그러니까요. 악수도 하고 이러셨으면 네. 좋겠다. 이게 네. 원상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위로가 될 수 있는 에피소드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제 친구 커플도 똑같은 느낌으로 프리미어리그 여행 간 적 있거든요. 영국을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여행을 잡아놓고 우리는 가서 손흥민 선수 경기 토트넘 경기 직관하는 게 메인이다. 그래서 정말 오래 하고서 계획 완벽하게 짜서 갔거든요. 네네네. 재밌게 다 놀고 야 이제 내일 드디어 경기 했어. 당일날이 됐어. 네. 당일이 돼서 알았어.
예약을 잘못해 왔어요. 아 너무 속상하다. 어머. 그래서 딴 거 다 놓고 경기를 못 보고 한국에 왔어요. 하하. 날짜를 완전 잘못 예약했고. 어머. 메인을 못 하고. 메인 DC를 못 하고 사이드 DC만 엄청 놀고서 그냥 왔고 걔네는 아직도 그 여행의 한이 그거예요. 예약을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하지만 손흥민 선수랑 같은 하늘을 봤네요. 그럼요. 원숭이 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후회는 없을 겁니다. 네. 야이 정도 돼야 덕후지. 네. 훌륭한 덕후시네요. 네. 자 정다은 씨가 저는 7년 전쯤 빨리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영국을 가고 싶었어요. 신혼여행 간 김에 박지성 선수 팀인 맨유 경기 보려고요. 근데 결혼을 못했고 박지성 선수는 은퇴를 했고 이젠 손흥민 선수 경기에 맞춰서 신혼여행 갈 계획 짜고 있습니다. 네. 손 선수 제발 오래오래 뛰어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결혼하셨나? 아, 일단 신혼여행 계획부터 먼저 짜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그럼 계획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죠? 아하. 아 뭐 덕후 덕질에 자기 어떤 인생 계획을 거는군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또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면서 완성돼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손 선수가 오래오래 뛰어야 돼. 아직 결혼이 이제 아직 모르는 거니까. 아직 몰라가지고. 그렇죠. 손 선수는 오래 가실 거니까요.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성민경 씨가 저는 월드컵을 꼭 직관으로 보고 싶어서 월드컵 표를 어렵게 구해서 2018년도에 러시아로 여행을 갔어요. 우와. 한국 대 독일전에서 그때 그 반전 우승의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걸 그럼 보신 거예요? 야 월드컵 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진짜 이게 정말 이건 전 세계에서 싸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 독일전 짜릿한 손흥민 선수 골을 직관하셨을 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도 한국 대 러시아전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보는데, 야 정말 인생 사시는 것처럼 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 살아계시네요. 부럽다. 7634님이 저는 반고흐를 너무 좋아해서 러빙 빈센트를 보고 프랑스 파리와 네덜란드 국제공원에 있는 반고흐 미술관에 혼자 여행 다녀왔어요. 한참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야 공원 안쪽에 유리로 된 크렐레 밀레 미술관이 있는데요. 너무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 저 이 기분 너무 알아요. 저 너무 알아요 이 기분. 러빙 빈센트 같은 거 보고 반고흐 보는 그런 기분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정말 돈 없이 여행할 때 체코 프라하를 지나가게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유럽에서 제일 좋아하는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무하라고 있어요. 네. 무샤, 무카, 무하 이렇게 발음하는데 네. 그 사람 생가가 있다는 사실을 가수한 거예요. 그 생가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책들, 뭐 도판 이런 것들을 팔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남아있는 여행 경비를 전부 썼던 기억이 나요. 정말 애정이다. 애정이죠. 네. 여기가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야? 예. 이 기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저 너무 이 기분 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러빙 빈센트를 보고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는 게 이 작품이 빈센트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날들을 그린 거고 작품이 약간 유화처럼 계속 그림으로 진행되는 영화라서 계속 그림이 움직이죠. 이렇게. 네. 이걸 보면은 고흐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되게 커져요. 마음속에. 이러고 가셨으면 정말로 애정이 폭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건 정말 돈이 안 아까운 여행. 네. 그렇죠. 거기다 이서빌리티. 이서빌리티까지 챙겼다. 그렇지. 다 챙겼네. 완벽하다. 우리가 뭐 먹는 여행도 이만큼의 가치는 있지만 이런 거 딱 그 시기가 돼서 딱 보고 왔다는 게 맞아요. 이건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두고. 안홍주 씨가 전 H.O.T 팬이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오빠들 모교 보려고 구미에서 서울로 여행 왔어요. 같이 다니던 엄마가 작작 좀 하라면서 그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때 오빠들 모교가 있던 송파구 땅을 샀다면 야 이분이 야 아니야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H.O.T 팬의 그 오빠의 모교를 보기 위했다면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부동산에 그렇죠. 눈이 뜬 그런 이제 세월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문자에 한 사람의 성장 서사가 담겨 있어. 그치. 10대 소녀였던 사람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죠. 이야 기가 막히네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때 땅 사셔놨으면 아유 그럼 났죠. 아, 그럼 뭐 그치. 그 비행기표 할 돈 조금 더 모아갖고 땅 샀으면 그러니까요. 기념품으로 오빠들 사는 동네야 이러면서 땅 한 평 딱 사놓으면 야 이거 뭐 그치. 야 이런 생각을 하게 그래, 되네요. 네. 맞아. 그래 그때 그 돈으로 땅을 샀다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얘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이혜성 씨가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인 포항으로 여행 갔다 왔어요. 동백꽃 모자, 동백꽃 양상, 동백꽃 마스크 등등 동백꽃 디자인의 굿즈를 몇 개 사는지를 몰라요. 아, 그쵸. 동백꽃 아시죠? 아, 그럼요. 네네. 너무 예쁘더라, 동백꽃이. 너무 예쁘죠. 네.
어우, 참 예쁘더라고요, 동백꽃이. 특히나 저는 또 그 배우님 워낙 팬이기 때문에 그 동백꽃 필모를 배우님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포항에. 이런 맛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에도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국내 여행으로 들를만한 곳이 은근히 굉장히 많으니까 꼭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 말고도 국내 여행 한번 가보시면 뭐 도깨비도 있고요. 도깨비 유명하죠. 겨울 연가 가을 동화 다 또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좋죠. 가보시면 너무 좋아요. 아예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관광지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 많을 거예요. 그래, 도깨비 있다. 네. 뭐 부산 가보면 수많은 여행의 명소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부산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예전에 여행이다 하면 막 외국으로 가고 싶었잖아요. 네네네. 뭐 비행기도 타는 것도 그렇고 공항도 괜히 막 인천공항 가면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서 있다 한번 와도 좋은데.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외국에 나갔다 보니까 다시 이제 국내로 이렇게 시선이 모아지면서 안 가본 아름다운 곳이 맞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발견하고 또 너무 말이 잘 통하잖아, 우리나라니까. 맞아요. 너무 편하죠. 그런 그 이점도 있어요. 맞아요. 외국에 가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네이티브 아닌 이상은 좀 그런데. 힘드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 베네핏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한국 여행. 예. 아이고, 자, 광고 듣고요. 시간이 우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연설 방송으로 인해 10분 일찍 끝나게 됐어요. 네. 아, 이거 생각 못했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쉬워서 또 나오세요. 다음 주에 이정범 씨. 예. 저 다음 주에는 문 잠그라도 올 겁니다. 예, 약속. 좋아요. 자, 그러면 끝곡으로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의 OST 존박의 이상한 사람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승국 씨, 종범 씨 다음 주 금요일에 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금 되세요. 불금 되세요. 바이바이. 너무 많은